안녕하세요, 정헌춘입니다. Can you just be careful, yeah? Everything that's happening here with the men, that was good. Yeah. 어, 눈빛이 바뀌어요. 뭔가 아메리칸 사이코. 행동이랑 이게 표정 자체가 아주 엄청난 파장을 낳는 네, 발언이었죠. We need to wait from the beginning. Do it one more time. 아니 진짜 매는. 이제 one and a two stop and a two stop. Back up, back up, back up, back up. 이렇게.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아 마스크를 가려놓으니까 더 아메리카 사이코. 눈만 보이는 거야. 더 무섭네요. 아니 더 무섭네. 더 무서워. 이게 몸이 안 들어가고 눈동자만 돌아가니까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몰랐어요. 아, 진짜 그러네. 눈동자만 돌아가네. 한 동작 놓치지 않는 거야. 아, 기본적으로 저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 빌리에 나오는 장면 통틀어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춤도 춤이지만 감정 소비나 에너지 소비도 많이 돼가지고 힘들어요. 되게 자신이 힘 최대치로 7분 동안 격렬하게 춤을 춰야 되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우는 눈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가지고 젖먹던 눈까지. 빌리 네 명이 모두 손꼽은 제일 힘든 장면이 이제 7분 동안 쉬지 않고 춤을 추는 거. 네. 7분 동안. 7분 동안. 13년 인생 제일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13년 통틀어서는 굉장히 긴 세월이죠. The number that requires the most care is Angry Dance. Angry Dance. 야, 이거, 아, 이 장면 기억난다. 아니,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돼. 저 7분 동안. 근데 저게 분노에 가득 차서 하는 춤이에요. 그냥 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수하면 전체 공연이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하이라이트인데. 솔직히 나 공연 하는 중간에도 다칠 수가 있잖아요. 최악의 컨디션 그런 상황에서도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훈련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런 걸 견뎌내는 게 매우 아니겠습니까? 견뎌내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톰이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예. 아니 허재 씨보다 말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보다 아닌 것 같아. 아 나도 그거 인정해 지금. 아니 어른.